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유스칸신 합회의 목회자들과 또 교사들이 모이는 그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어린아이들 잘 길러서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 교회의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잘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 위스콘신 주의 밀워키에는 밀워키 우리 36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3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학생들이 200명 정도 모이는데, 밀워키 메인 캠퍼스에 한 140여 명, 130여 명 그렇게 모이고요. 두 번째 캠퍼스에 60여 명, 그리고 제가 지금 앉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와키샤 캠퍼스에서는 6명의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은 에릭 박사님이신데, 이분은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에릭 의사라고 1960년대에 한국에 오셔서 의료 활동을 하시던 좋은 선교사님으로서 부산에서 일하실 때에 소록도 나환자들을 자주 방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에릭 선생님이 아버지를 아는 어떤 분들에게 들어봤는데, 그 아버지를 아는 그 친지 그분이 소록도를 방문했을 때 모든 분들이 외국인이 온 것을 보고 에릭 의사를 그게 찾더랍니다. 그래서 이 에릭 선생님은 부산에서 태어났고, 얼마 후에 서울 위생병원에 와서 그의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어서 한국을 아주 사랑하는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지금 이 학교에 커다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두 주일 안에 개학을 해야 되는데, 이 메인 캠퍼스에는 선생님 다 갖춰져 있지만, 두 번째 캠퍼스와 세 번째 캠퍼스인 이곳에 아직 교사를 찾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이 학교와 우리 재림교회 안에 삼육교육, 전 세계에 수많은 삼육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의 학생들의 수급이 잘 되고, 또 준비된 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어린아이들을,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 교회의 동량 지체들을 잘 훈련시키고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드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번 기회에 공부하고 있는 그큰 주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쉼. 오늘은 그 일곱 번째 시간으로 쉼, 관계, 그리고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조앤이라는 여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밤 그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또그 지역에 사는 청년들 가운데 한 범인을 지목을 해서, 존이라는 청년, 바로 이 청년이 나에게 몹쓸 짓을 했다고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이라는 청년은 완강하게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에는 화가 났습니다. 나를 이렇게 정말 못되게 만들어 놓고는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다니, 그를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 존이는 마침내 감옥에서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14년이 지난 후에 DNA 식별 기술이 발달한 다음에 과학자들이 그 여인을 폭행했던 범인의 DNA와 이 존이라는 청년, 그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 보낸 이 청년의 DNA를 비교해 봤더니 전혀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조에는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가 됐습니다. 내가 잘못 지목해서 한 사람은 젊음을 14년씩이나 감옥에서 보내 그의 모든 젊음을 망쳤다는 그 생각에 죄책감에 빠져들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DNA 식별 결과가 나오자마자 존이는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조앤이란 바로 그 여청년을 찾아갔습니다. 이 여청년은 조니를 보자마자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니가 입에서 나온 말이, 조앤, 나에 대하여 당신이 말한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을 벌써 용서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조앤은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 한 남성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젊음을 송두리째 그가 희생하게 만들었는데, 마침내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쉼, 관계, 그리고 치유가 어떤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가 성실하게 일했지만 그의 신실함이 지나쳐서 마침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몽을 잘해준 그 일로 인해서 이 나라의 임금 바로가 꿈을 꿨을 때그 이상한 꿈을 아무도 해몽하지 못했지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 일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왕의 노여움을 얻고 감옥에 갇힐 때에 이렇게 꿈 해몽 잘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당장 데려오라.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 그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성경에 나온 모든 위인들은 칭찬받을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가리키지 않고 내가라고 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의 꿈을 잘 해몽해 줬습니다. 마침내 이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올 텐데, 7년 흉년을 위해서 이렇게 대비하십시오. 창세기 41장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바로가 명령합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이 나라에서 임금 밑에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그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대제사장의 집안에 딸과 혼인을 시켜줘서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는 기근이 왔고, 기근이 왔을 때에 온 세상 사람 다 굶주림 가운데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인근 나라에 양식이 필요한 나라에 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이 모든 백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던 것은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줬기 때문입니다. 바로에게 소개될 수 있었던 것은 감옥에서 그의 신실한 행동에 감동을 받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감옥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옥에 갔게 되었던 것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내 보디발의 아내와 이런 엉뚱한 일로 엮이게 된 것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것은 그의 형들이 미워해서였습니다. 그의 형들이 미워했었던 것은 그가 꾸었던 꿈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팔려가게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고, 그가 신실함을 통해서 노예 신분에서 종이 되고 또 감옥에 가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맨 앞에 이유가, 이 백성을 그 결론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가 지나갔던 모든 과정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가 팔려올 때에 형에 대해서 정말 적개심을 가졌던 그가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었을 때에,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형들을 용서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고 쉼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꾸었던 그꿈 이야기처럼 마침내 이 흉년은 계속되고
흉년 2년이 되었을 때에 그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 나라에 와서 총대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옛날 꿈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이 형들은 어떻게 자기의 동생이 총리 대신 되었으리라고 도무지 이건 뭐 꿈에도 생각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들 엎드려서 요셉에게 절할 때에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알아보게 해서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한 분의 아들로서 열두 형제가 있었는데 한 형제는 잃어버리게 되었고 지금 열한 너희들 말 못 믿겠다. 너희들이 이 나라의 형편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정탐꾼이 분명하다. 정탐꾼이 아니라면 여기 너희들 하나 다 남아있고 한 사람이 가서 너희 집에 남아있던 그 동생을 데리고 오면 내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다 하고는 사흘을 가둬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집에 동생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서로 형제들끼리 혼자 빠져나가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을 요셉이 보고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2장 18절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양식을 가져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막내 아들 동생을 데리고 오라. 여기 요셉은 학대를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형들을 학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45절에 똑같은 말씀을 부정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 주위에 어려움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고 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에 그들의 도움을 못 본 척 지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과 당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것은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어려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커다란 위로가 됩니까? 예, 요셉은 나머지 형들은 다 보내고 한 형 시므온만 여기 남겨놨습니다. 왜 시므온만 남겨놨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32장에서 이미 읽었던 것처럼 그들의 여동생 디나가 히족 속의 족장의 아들에게 욕된 일을 당했을 때에 그의 오라비들이 나가서 히위족속 한족속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리는데 이때 앞장섰던 사람이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팔 때에 조금도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바로 이 형들을 보내기 전에 어떤 광경이 있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여기 남아있고 나머지는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할 때에 르우벤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형들이 옛날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요셉이 발견하고는 그의 마음 가운데 울음이 북받쳐서 나가서 올라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형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 아시는 것처럼 양식을 넉넉하게 싸주고 형들이 가지고 온 돈을 그대로 다 넣어줬습니다. 그리고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여기 시므온도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양식을 가져가서 그 아버지는 깜짝 놀라요. 야곱은 그 노년에 요셉을 잃었는데 지금 시므온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기의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마저 데려오라고 할 때에 아버지는 정말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서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은 다 떨어졌습니다.
이젠 하는 수 없이 예, 이 아버지도 양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졸립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담보로 하시고요. 또 다른 형제는 제 아들들을 담보로 해서 제가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꼭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베냐민이 갔어요. 형 요셉이 자기의 어머니의 친어, 배가 같은 어머니의 동생 단 하나밖에 없는 요셉을 봤을 때에 너무나도 감동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거기에 있었고 자신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을 봤어요. 이제 형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 잔치를 베푼 자리에 요셉은 순서대로 앉혔습니다.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베냐민의 일까지 순서대로 쭉 앉히는 것을 보고 형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양반이 어떻게 우리 형제들의 출생 순서를 다 알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형들에게 양식을 주는데 베냐민에게는 43장 34절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고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기 자기들도 풍성한 몫을 받았지만 베냐민은 다섯 배나 받은 그것을 보고 형들이 질투 하나 살펴봤더니 아니에요. 그래 여기 자기의 친어머니의 형제인 형을 잃어버린 베냐민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에게 동정심을 표해든 그 형들이 완전히 회개한 모습을 요셉이 봤습니다. 기뻤습니다. 동생에게는 다섯 배나 더 많이 줬지만 그 형들이 아무도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했지 동생이 더 받은 것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다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형들을 보내면서 그 음식을 넣은 자루에 곡식 자루 속에 동생 베냐민의 집에 은컵을 집어넣고는 돌려보낸 다음에 종들을 보내 쫓아가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선을 나으러 갔느냐 어찌하여 우리 주인의 은컵을 훔쳐갔느냐 그럴 때 형들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발견되는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아니다. 네. 오직 이 은컵이 발견된 그 사람만 종이 될 것이다. 베냐민 저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열어봤더니 안 나와요. 형들은 이제는 기고만장했습니다. 그것 보시 우리를 뭐 도둑놈 치고 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베냐민의 음식 자리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이때 요셉의 종들은 그 베냐민을 끌고 갈 때 형제들이 애걸하면서 말립니다. 아니 되옵니다. 안 됩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나서 이야기하기를 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기 베냐민만 노예를 되는 것 우린 원치 않고 우리 모든 종들이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리 다 다시 요셉에게 끌려왔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그대의 생명을 위해서 빕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냐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 형제들이 다 한 마음으로 그렇게 요셉에게 간구하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형들이 아버지에게도 효도하는 아들들로 변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고 자기의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동생 베냐민을 감싸는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보면서 마음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5장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 자기에서 물러가라 말한 다음에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날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2절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요셉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온 것이니 형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곱의 열두 아들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여기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가장 신실한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가나안 지역에 이방신들에게 조금도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아들 요셉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야곱의 열두 아들들 가운데 장자의 명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사람입니다. 르벤, 그가 태어난 순서대로 하면 장자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인류 가운데 장자 중에 장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오셨은 유다가 장자 맞습니다. 또 레위가 장자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레위 그 지파 장자 맞습니다. 그리고 요셉. 요셉은 장자의 특징은 아버지의 재산을 두 배를 갖는 것인데 요셉은 그 아들이 둘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 다 한 지파를 이뤄서 요셉은 한 지파가 아니라 그의 아들이 둘로 나뉘어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두 몫을 받았으니 장자 맞습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안 됩니다. 왜 르우벤 안 됩니까? 르우벤은 아버지의 아내들 가운데 하나인 그의 르우벤의 작은 어머니 빌하의 침상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사람을 바로에게 저 애굽에 보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기 전에 먼저 르우벤이 접근했을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루다는 어떤 실수를 범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자기의 며느리에게 들어간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의 눈짓하는데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가장 안전한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난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받고 우리가 진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면서 고난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 하나님께서 믿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형님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형님들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손을 통해서 저를 이곳에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그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용서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다 용서하시고 다만 요셉을 통해서 그 용서의 결과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용서의 통로였습니다. 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 벤야민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래요. 너희들 죽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때에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의 실수와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백하면서 용서를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어떻겠습니까? 45장 2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조카도다, 됐다 얘들아, 네, 됐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나도 너희들을 용서한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돼 조카도다. 아버지도 이 아들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하실 때에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함께 만납니다. 함께 만나는 그 자리에 그들이 함께 섰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찬미가 한 곡만 부르고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리이까? 일곱 번씩이나 용서를 주면은 그 용서해 주는 것 괜찮겠다고 아주 너그럽게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일곱 번씩 일흔 번 용서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하나님을 떠나 배역한 이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흔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다 그랬습니다. 일곱 번씩 일흔 번, 일흔 이래 같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레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57년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레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 뒤에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 배역할 때에 기원 70년에 로마의 티투 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함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또다시 용서를 선언하시는데 누가복음 23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를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 이후에 있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도말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영원히 못 박아 주셨습니다. 용서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 용서를 하는 데는 항상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누가 치르셨는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이러한 용서의 상처를 딛고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 안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용서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그리고 이 용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원수에게 원수를 갚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께 주장하십니다. 우리들이 원수 갚기 위해서 나설 일, 그것은 아닙니다.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기억나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모욕하는 사람 있습니까? 같이 대들어서 공평하게 사람 만들 그들을 모욕하는 대신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요?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남을 용서하려면, 남을 축복하려면, 남을 위하여 기도하려면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용서, 2000년 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십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번엔 창세기 50장입니다. 이 열두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이 마침내 죽었습니다. 이때 용서받았던 그 형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 요셉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보복할 텐데 우리가 용서해 주되 그 용서에 대한 사실을 한번 용서했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용서를 확인시켜줘서 그들 나이금 안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용서할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창세기 50장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실 당신의 아버지 지금 어머니들 여러분이 계십니까? 지금 편을 가르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자기의 진심을 아직까지도 잘 몰라주는 그것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에 벌써 이 요셉은 옛날에 용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면 저도 그 용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용서하는 것.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커다란, 그 무한한 용서에 기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쬐끄만 잘못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가운데 품고 그 원수를 갚으려고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이 용서하는 사람의 넉넉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의 피해자는 누굽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그 사람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린 사람은 밤에 잘 때 웅크리고 자지만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사람,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쉼과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